백운산에서는 요즘 속이 꽉 찬 햇밤 수확이 한창입니다. 중국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마다 어른 주먹만한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밤송이는 어느새 땅바닥에도 한가득. 조심스레 껍질을 벗긴 밤송이 안에는 햇밤이 먹음직스럽게 연그렇습니다. 당도도 좋고 씨알도 굵고 우리들은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밤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인체에 좋습니다. 수확한 밤은 선별장으로 옮겨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속이 꽉 찬 밤만 골라 크기별로 분류해 포대에 담아냅니다. 포장된 밤은 20%가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백운산 밤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2015년 8억 3천만 원이던 백운산 밤 수출고는 지난해 13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비타민 C 등 각종 그 무기물 함량이 많아서 바이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 또는 어린이들 간식용으로도 많이 개발돼 가지고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소비 부진으로 시름했던 밤 산업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